어, 이거 뭐야? 어, 꼴대! 아, 꼴대! 와, 역습, 첼시 역습. 아, 바로 들어가요! 하지만 오프사이드? 아, 공보다 앞이 있었네. 와, 와, 브랜드포드 패스 나름 정확합니다. 야, 울버햄튼 보다가 이거 보니까, 와, 어우! 야, 경기 재밌다. 울버햄튼 경기 봐서 그런가? 어, 고생했다. 아! 오, 저런 건 그 유스팅은 나와야지. 야, 이 롱킥 좋았고. 그 다음에 잘 떨궈 줬는데. 괜찮아. 난 오늘 경기에서 아직도 기대하고 있어, 베르너. 해봐. 됐다. 어, 그 자신감 있는 게 좋아. 우와! 벤치렐 왼발. 와. 지난 경기에서도 이제 돌아온 벤치렐이었는데 경기력이 좋았죠. 근데 뭐 득점도 했고 양쪽 윙백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공격이 올라왔죠. 아무래도 좀 내려앉았던 브랜드포드 있기 때문에. 근데 와, 루카쿠가 이렇게 힘싸움을 해주니까 떨군 볼을 다른 선수들이, 그러니까 상대방도 완벽하게 수비를 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두 번째 기회가 오네. 네, 브랜트포드와 첼시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아, 브랜트포드가 뭐 골대도 맞추고 나름 또 패기 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특히나 수비를 할 때 위치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쪽에 버티고 있는 루카쿠를 나름 잘 막아냈었는데 결국 이 루카쿠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루카쿠의 힘 덕분에 한 골을 실점할 수밖에 없었던 브랜트포드였습니다. 보면 브랜트포드는 어쨌든 참 좋은 팀입니다. 맞아요. 전반전이 1-0으로 리드를 내준 채 막판에 벤츠렐에게 실점을 하면서 전반이 마무리되긴 했습니다만, 백3 그 다음에 앞쪽에 있는 3명의 미드필더 간의 위치와 간격, 그리고 공격적으로 올라갔을 때 아이반 토니와 은베모의 어떤 제공권이나 스피드, 이런 게 워낙에 조직적이라 상대하는 팀들을 굉장히 버겁게 만드는 게, 맞아요, 맞아요. 결국엔 첼시도 오늘 경기 이 전반전 막판에 벤츠렐을 마크하지 못한 것 때문에 득점이 나오긴 했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루카쿠의 어떤 힘이 발휘되긴 했지만 결국에는 꽤 오랫동안 첼시도, 그러니까 형이 중간에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대로 만약에 전반이 끝나면 후반전에 마음이 급해질 수 있어요. 맞아요, 것이다. 첼시가. 그만큼 브랜트포드는 이미 이 팀은 이 상황에서 잔류를 못할 가능성은 굉장히 현저히 떨어져 보이고, 아주 만나는 팀들마다 난감하게 만드는 스타일이에요. 앞쪽에 워낙 힘이 좋고, 사실 베르너가 찬스가 있었는데 득점을 못했어요. 베르너의 최대 약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르너가 어쨌든 라인에서 계속적으로 뛰어다니고 기동력을 살리면서 공격을 했기 때문에 나름 뭐 첼시의 공격에 계속적으로, 브랜트포드가 단단하지만 뭔가 좀 틈새를 벌리려고, 첼시에게 기회를 주려고 노력을 했던 거는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브랜트포드가 잘 버티고 있었죠. 저는 브랜트포드에게 인상적인 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중하위권 팀 내지는 승격팀, 이제 브랜트포드는 중하위권 팀이 아니지만, 네, 지금은 그리고 승격팀 이런 팀들이 첼시를 만나면 걷어내기 급급하고, 맞아, 소위 말하는 걸레 수비하기 바쁘거든요. 네. 근데 이 팀은 골키퍼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 라야가 공을 잘 차요. 후방에서 잔패스를 주고받으면서 빌드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브랜트포드가 상대방 너네들 강한 건 알겠는데 우리도 우리 경기 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준 거거든요. 그치. 물론 그 와중에 상대방 압박 때문에 한 번 실수가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브랜트포드의 어떤 자신감을 엿볼 수 있는 그런 경기들이 있었고, 박스 안쪽에 싸움을 붙이는 크로스의 질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코너킥이라든지 두 번째 세 번째 공격을 계속 이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골대도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첼시도 힘들었었는데 결국 루카쿠를 잘 사용을 하면 첼시에게 기회가 생긴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벤츠의 득점이었었고, 뭐 벤츠의 왼발은 또 위력적이니까, 그렇죠. 네, 멋진 또 원더골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첼시는 오늘 양쪽 그 좌우 센터백 가운데 크리스텐센을 제외하고 찰러바랑 말랑사르 같은 경우에는 또 어린 자원들이고, 러프터치크를 지금 좀 적극적으로 기용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투엘이, 사르, 찰로바는 큰 문제 없었고, 그리고 치크는 경기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본인의 예전에 기대받았던 어떤 그 기량이 이제 완전 사실 죽었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또 투엘이 좀 살리는 느낌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순간순간 듭니다. 그러니까 로프터스 치크는 그 특유의 피지컬, 그 다음에 중원에서의 어떤 힘 덕분에 눈에 많이 띄던 선수였는데 사실 잊혀진 선수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끝났나 보다. 네. 근데 투엘이 오랫동안 지켜봤겠죠, 첼시에 와서. 봤겠죠. 보면서 이번 시즌에 갑자기 로프터스크를 사용하는 빈도수가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러면 투엘의 선택을 받은 로프터스크,
이건 우리가 제대로 본 적은 없거든. 그리고 뭔가 살아날 것 같은 기대감. 그래. 예. 그런 모습이 계속 보이고 있어요. 맞아요. 그건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보이고, 코바치치의 패스가 또 좋은 부분이 몇 번 있었습니다. 뭐 이 선수가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진 선수인데 섬세함과 정교함이 좀 떨어질 때가 있으나 그런 것도 조금만 뭐 되면 뭐 가진 능력이 출중한 선수니. 근데 결국 0대0인 상황이 지속되면 브랜트포드에게 유리한 타이밍이 또 한 번 올 수 있었을 텐데, 저는 이럴 때 득점을 하는 팀이 강팀이라고 봅니다. 첼시는 벤치레드 득점을 했기 때문에 경기는 끝나지 않았지만 후반전은 그래도 좀 한숨 돌리고 수월하게 풀어갈 수 있는 어떤 그 판을 깔아놓고 합타임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브랜트포드는 사실 이 전반 45분 지나고나서 실점을 했잖아요. 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순간적으로 집중력을 그치. 잃어버린 겁니다. 맞아. 아 이제 전반전 잘 버텼다. 곧 끝나겠지라고 생각할 때쯤에 실점을 했기 때문에 계속 쪽으로 집중력만 유지했더라면은 루카쿠가 슈팅 시도를 했을 때 그 튕겨져 나온 볼에 대한 대비 정도 즉 그 볼을 아예 가져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벤치레드 슈팅을 했을 때 블럭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들어요. 네. 후반전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거 만약에 들어갔으면 사실상 경기 끝인데 야 요걸 날렸네. 와! 맨디 나 한 번씩 잘 막아. 맨디 존나 잘 막아. 정말 한 번씩 들어가는 거 그냥 거듭됩니다. 그래.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약간 그 오블라크 골키퍼. 그 바로 밑에 있는. 안 뺏겼어? 와 뭐야 이거! 골대! 오! 오늘 골대 두 번이네. 와 대단하다 브랜드. 야 진짜 이거 아까 뭐 그런 게 이제 농담 아니라 이 정도 하니까 아싸리 친 거야 정말로. 오! 지금 또 맨디가 정신 차리라고. 저런 건 좋네요. 나 여기 들어간 줄 알았어. 야 근데 찰로바가 커버를 잘했다. 잘 저기 있었네. 오! 오늘 맨디가 맨 오브 더 매치 받겠는데? 와 맨디! 와 이거 개쩌는 슈팅이었는데. 와 저걸 막아요? 야 이거는 맨디가 승점 3점 그래. 그냥 가져온 거다. 건져온 거다 건져온 거. 거의 해트트릭이야 이거는. 골 그 지금 오늘 선방만 보면. 네 여러분 브랜트포드와 첼시의 경기 1대0으로 전반전 스코어가 계속 유지가 그대로 됐습니다. 유지해요. 근데 내용은 완전 달랐습니다. 네. 야 브랜트포드가 이런 팀이었나요? 진짜 대단하네요 진짜. 정말 우리가 승격팀이라서 이 정도면 엄청난 거죠. 정말 대단한 거죠. 이런 얘기를 너무 자주 해가지고 그치.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오늘은 미쳤습니다. 네. 여기 브랜트포드의 저는 사실 이 승격팀이라는 게 초반에 반짝하고 나서 좀 잘 나갈 때가 있어요. 초반에 반짝하고 근데 그다 쭉 무너지는데 이 팀은 이 에너지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네. 매 경기에 그 경기 컨셉이 준비도 잘했고 너무 잘 보이고 또 오늘 경기에서의 어떤 그 브랜트포드의 컨셉이라고 하면 어쨌든 박스 안쪽에 붙여놓는다. 공 투입. 근데 붙여놨을 때 어떻게 붙여놓느냐. 오른쪽에서 크로스가 올라오면 선수들 공격수 미드필더진까지 해서 한 서너 명이 한 지역에 이렇게 잘 모여있습니다. 그 섹터 안에 네. 그냥 박스 안에 세터. 그냥 이 산발적으로 있는 산발적으로 게 아니라 있는 게 아니야. 그럼 거기에 볼 떨어뜨려. 약간 탄착군이 현상시켜놓고 거기 공 주는 거야. 그리고 떨어지는 볼에 대해서 다 집중하고. 네. 그냥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 떨어지는 루즈볼에 대해서 집중을 못하면 그냥 단발 공격으로 끝나는데 그 떨어지는 볼에 대한 집중을 너무 너무 잘하고 뒤에서의 앞에서 압박한다고 해서 뒤에서 컴팩트하게 같이 압박을 하지 못하면 이 가운데가 뻥 뚫린 느낌이 나는데. 브랜트포드는 앞쪽에 압박을 하면서도 후반전에 골 넣어야 되니까 첼시가 가까스로 걷어냈을 때 그 루즈볼을 뒤에서도 이선에 있는 자원들도 수비진들도 위치를 잘 잡고 있다 보니까 그 볼 다 따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계속 시달리고 있는 첼시야. 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거 지금 슈팅수가 여러분 16대5예요. 후반전 슈팅수가 14대1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후반전은 브랜트포드의 경기였고요. 아니 브랜트포드는 지금 이 경기 그러니까 축구라는 게 진짜 아이러니하죠. 이 경기 할 수 있는 만큼 다 했어요. 존나 잘했어요. 이 경기 가지고 졌다고 뭐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지구상에 없을 것이고 오히려 첼시가 이 마지막 맨디의 오늘 경기 어마어마한 선방쇼 때문에 승점 3점을 가져온 게 너무나 다행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팀이 흔들려도 좋은 골키퍼 한 명 있으면 그래. 승점을 벌어다 줄 수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준 경기였고
브랜드포드 입장에서는 그냥 골키퍼 때문에 승점을 못 가져온 거야. 단지 그것뿐이야. 만약에 그 애매한 골키퍼 있었으면 이거 역전당했을 겁니다. 아니 저는 오늘 경기에서 맨디는 해트트릭 한 거 다름이 없다는 거야. 그래. 다 막았어. 다 막았어. 네. 득점과 다름없는 슈팅들을 막아내면서 특히나 그 바이시클 킥 막은 거 이런 거는 사실상 뭐 실점이라고 봐도 무방한 거. 그리고 뭐 중간에 또 맨디가 딸려 나갔을 때는 찰로바가 그것을 커버하러 잘 내려와서 또 막아준 것도 있었고. 저는 오늘은 뭐 첼시가 못했다, 아쉬웠다 이런 거 얘기보다는 브랜트포드의 어마어마한 어떤 그 저력 그리고 시즌 아직까지 초반이긴 합니다만 이 정도의 컨셉을 유지하면 비교적 최근에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승격한 다음에 10위 이내로 마무리를 했던 것처럼 이 팀도 그런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팀이 아닌가. 첼시 입장에서 보면 시즌을 38라운드 치르다 보면 이런 경기도 있고 저런 경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같은 경기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 팀이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할 수 있고 올해 우승을 할 수 있는 어떤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팀이다. 이렇게 밀려도 승점 3점 따왔으니까 그게 첼시의 저력인 거고 반대로 브랜트포드는 첼시 상대로 이 정도 경기력을 보여준다? 이번 시즌 잔류는 떼놓은 당상이고 10위 이내로 마무리하면서 모든 팀들을 아주 껄끄럽게 할 것이다. 아 엄청납니다. 네. 와 브랜트포드 이 정도의 조직력 저는 진짜 이 우리가 축구를 보면서 주요 선수 한 두세 명에게 눈길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브랜트포드는 진짜 한 몸처럼 움직여요 선수들이. 어느 하나 빵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 허툴뛰는 선수도 없고 어느 하나 소위 말해서 이게 본헤드 플레이라고 하잖아요. 뭐 야구용어긴 네. 하지만 멍청한 플레이라는 선수가 없어요. 자신의 임무를 아주 뚜렷하게 알고 있어요. 네.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브랜트포드 팬들은 이 박수 치면서 졌지만 젖잘싸의 표본 같은 경기였고요. 첼시는 오늘 어린 수비수들 그 다음에 경험이 아주 많지 않은 선수들 찰로바도 좋았고 말랑사르도 마지막에 가서는 조금 흔들릴 수도 있는 장면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경기 내내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아주 뭐 좋았고 그리고 치크도 나름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경기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어려웠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승점 3점 땄습니다. 원래 강팀은 이런 식으로 꾸역꾸역 승리해가면서 밀고 나가는 거니까. 그리고 어린 선수들까지 팀에 적응해내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내용이 흔들렸을지라도 승점을 따왔다. 다만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어떤 약간 공격력적인 부분에 대한 아쉬움 결국에는 이 루카쿠도 베르너도 득점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2선 자원에 대한 어떤 폼 이런 거는 좀 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 뭐 다만 어쨌든 승점 3점은 땄다. 그리고 브랜트포드는 리버풀한테 3대3이었어요 그러니까 리버풀을 상대로 3득점을 하면서 비긴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첼시를 상대로도 지긴 했지만 이 정도 첼시를 상대로 경기를 하는 팀은 얼마 없습니다. 아마 지금 리버풀하고 경기했으면 리버풀도 브랜드포드와 경기했으면 리버풀도 브랜드포드에게 세 골을 못 넣었을 거야.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선택을 안 했을 거거든. 네. 내가 봤을 때 그때는 어쨌든 시즌 초반 어떤 그 느낌이었잖아. 몇 경기 전이었잖아요. 좀 전이었죠. 근데 지금의 브랜드포드를 이제 알고 있는 클롭 감독이라면 그런 식으로 공격 안 할 겁니다. 두 경기 전이었네. 네. 네. 그 전에 웨스트햄 잡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브랜드포드에 대해서 클롭 감독도 이제 보고 만약 또 경기한다면 이런 식으로는 안 하지 않아. 그런 식으로도 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본인들도 이제 실점 최소화하는 경기를 좀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브랜트포드가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강팀이라도 이렇게 강팀이 아 우리 힘으로 찍어 누를 거야 이런 생각을 못 하게끔. 그렇지. 그렇게 했다가 한 골도 골 먹으면 그래. 그러면 이거 그 다음에 이 정도의 수비 조직력을 가진 팀한테 골을 많이 넣기가 어렵거든. 뭐 마지막에 스코어는 0대 1 전반 스코어가 그대로 이어진 경기지만 아주 재밌는 경기를 봤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브랜트포드 경기는 우리가 주목을 좀 해야 되겠네요. 결과도 주목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스날은 억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 네. 질만한 팀한테 진 거예요. 이 정도의 퍼포먼스 팀은 지금 아스날 영역으로 못 이겨요. 안 되지. 네. 안 되지. 더 안 쳐먹는 게 다행이지. 그래.